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거고 차도 제네시스 GV 팔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에 어머니 집을 또 지어드렸던 거. 정말 예틈이라는 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또 이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또 도전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운 마스터 박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덕에 약간 농사가 있다 보니까 보리밥도 안 먹고 잘 컸던 것 같아요. 보증 써달라고 하는 부탁에 보증을 쓰게 됐고 많은 전답들 다 잃고 또 빚은 빚대로 8억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됐던 거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나이 40 넘어서 알았으니까요. 생계를 위해서 정말 별일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 이전에 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한 7년여 세월을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또 생계부양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 속에 계속 네트를 찾다가 애터미를 우연찮은 기회에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래의 하나의 산업이고 정말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밖에 없다라고 확신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선생도 그 누구도 꿈을 가져라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네트워크를 확신했었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 보상 플랜을 보고 또 이 회사의 설립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거다 싶었죠. 집사람도 방판 화장품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제품을 써보고 나서 다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에 대한 때 제품이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조언을 구했고 괜찮다. 당신 해도 되겠다. 근데 나하고는 연관시키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랬었죠. 저는 이 일이 정말 처음부터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난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거지 어떤 거절이라든지 또 이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파트너를 후원 가는데 기름값 없는 거 또 식사 때 되면은 파트너들 커피도 사고 밥도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수중에 없어서 오히려 그 때를 피할 때 같이 이제 식사를 안 하는 거죠. 스폰서인 내가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밥 먹었다 그러고 먼저 먹으라 그러고 그 자리를 피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는 약간 분홍이었는데 뭐 그 살림 다 경매 넘어가고 빚밖에 없고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살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려웠죠.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요즘 젊은 그 트럭가수 정동원인가 핸드폰 충전은 잘 시키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마음에 여백이 없는 거지 여유가. 옛날 생각하면 뭐 눈물밖에 안 나니까 미안함만 있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편하죠. 또 애터미를 통해서 딸 셋 다 시집도 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뭐 냉장고 하나 뭐 집게 하나 사줄 수 없는데 저들이 결혼한다고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뻔히 형편을 아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일은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얘기하기를 믿음은 보고 들으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에 참여해서 자꾸 보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믿고 있다 해서 결과가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행동을 해야죠. 왜 성경에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는 분이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이든 이 믿음에 확신이 더해야지만이 열정이 나오는 거죠. 이미 나는 애터미를 통해 성공자가 됐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게 되면은 막 월 5천, 막 임페리얼 막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요. 그는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은 월 10만 원도 못 버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믿음하고 입꼬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힘들 때 또 힘들다는 표현도 안 하고 또 잘 버텨줬고 도망가지 않았고 또 멋진 이 도구를 만나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해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애터미는 나에게 회복이다. 아픈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잠깐 치료하고 회복실을 가는 것처럼 또 과거에 내가 신용불량자에서 신용이 회복된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돼야지 가족 간의 사랑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또 형제 간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불편해요. 부부 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부모 형제 관계도 다 그런 걸 최근에 누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그런 여유로움. 애진간한 일로는 스트레스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가져다주는 행복인 것 같아요.